아,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목이 많이 쉬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틀 남았죠? 사실 여러분들 이제 뵙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뭐 이렇게 날씨 찬 이 야외에 오래 서 계시지만 않는다면은 여러분들하고 몇 시간이라도 말씀을 드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아, 참 이 민주당 정권 5년 동안에 하나의 조금이 좀 여러분들 참 민주주의가 뭔지 또 우리의 이 경제 생활이 뭔지 참 여러분들께서 많이 망연자실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다 나오신 거 맞죠? 민주주의라는 것을 대통령제냐, 뭐 내각제냐, 뭐 정치개혁이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 이 머슴인 위정자는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 위해서 일해야지 자기들의 사익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국민들 편하게 모시고 잘 살 수 있게 할지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깨끗해야죠. 그죠? 아니 자기가 머슴이 주인한테 받은 권한 이용해서 그 창고 열쇠에서 뭐 꺼내갖고 지가 따로 빼돌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을 잘 모시려고 그러면 그저 자나깨나 국민들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나아지게 할까만 생각해야 되고 또 부정부패 안 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이 민주당 정권 한 거 보니까 이 정당 이름에 민주자 붙이기가 좀 안 됐죠? 여기 뭐 여기도 지금 제2의 대장동이라고 많은 분들이 규탄하는 구리 한강변 도시 개발 사업이 있었죠? 저도 얼마 전에 뭔 잡지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도 잘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그 언론을 다 잡고 있어가지고 어? 또 대장동이 워낙 그 대장동 개발 사업 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구리시에서 민주당 활동하시던 분들이 한 천여 명이 여기에 반발하고 당을 탈퇴해가지고 저희 국민의힘으로 오신 거 다 알고 계시죠? 이 지역구 의원이 원내대표인데 오직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지역구 출신 원내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들이 입법 권력 좀 몰아주니까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독식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라고 떠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제1야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아니 국민들이
총선에서 좀 밀어줬다고 자기네 일당 독재하라고 밀어줬습니까?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고 밀어준 거 아닙니까? 또 야당하고 잘 협치하라고 밀어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민의 힘을 무시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을 무시한 겁니다. 제가 이거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뭐 여기 제2의 대장동이라고, 제2의 대장동이면 뻔하죠. 뭐 민관 합동 개발이라 그래서 땅은 전부 강제 수용해서 뺏고, 민관 같이 들어와서 개발 이익은 여기 정치인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갈라먹는 게 그게 민관 합동 개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민주당에도 참 양식 있고 양심적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지난 5년에 민주당 정권을 망치고 국정을 농단한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재명 후보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정말 국가를 위하고 양심적인 분들은요, 옛날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민주화 운동했지만 이렇게 부정부패 안 하고 또 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또 뭐 다른 생업을 찾아서 또 이제 정계 은퇴도 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의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들 뭐 학교 다닐 때 데모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족보팔이 해가지고 수십 년을 정치권 언저리에서 맴돌면서 그렇게 벼슬자리하고 이권에 학자같이 집착합니다. 돈 좋아해요 아주. 그리고 이 사람들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요. 그 운동권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자본주의가 좀 문제가 심각할 때 그거를 좀 바꿔보자 라고 해서 나온 이론인데 어쨌든 그런 이론들을 국가에서 채택한 나라치고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다 좋습니다. 철학이야 각자 다를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민주주의 하겠다는 사람이면 국민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그러려면 부패하지 않고 청렴해야 되며 잔악계나 국민의 이익만 생각해야 되고 그러고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주택정책 하며 또 이 코로나 방역이나 의료 정책 하며 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어디 발부딪힐 곳 없는 이런 일자리 문제 하며 이게 다 이 위정자들이 청렴하고 국민만 생각하고 국민에게 정직하면 다 생길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지금 집값이 왜 이렇게 올랐냐? 이 민주당의 주택정책,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의 그 책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국민들이 자가 소유자가 많아지면 다 보수화되기 때문에 민주당 안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민주당이 서울시정 10년 장악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다 틀어막고 또 양도세 중과하니까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치솟을 수밖에. 그러면 집이라는 거는 소고기나 초밥이랑 달라서 가격이 싸면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이 비싸고 오르면 더 살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더 뜁니다. 그러면 서울 집값만 뜁니까? 구리 집값도 뛰죠. 그럼 부산, 대구, 광주 집값도 뜁니다. 그러면 전세도 뛰고요. 월세도 뜁니다. 그럼 국민 모두가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서민들 다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집권과 집권 연장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부동산 정책 28번 고쳤다 그러는데 아니 28번 실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나쁜 뜻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노력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쇼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에게 정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 대장동을 보십시오. 저는 뭐 우리 이재명 후보 뭐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법조인 생활하면서 늘 경제 사건을 다루니까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 뭐 무슨 루스벨트 대통령이 뭐 뉴딜한 거 이런 얘기였는데 그때는 대공황으로 국민들이 정부에서 배급해주는 피죽 받아먹고 살고 은행이고 기업이고 다 망했을 때입니다. 지금은 기업이 돈이 있어요. 지금은 기업이 투자해서 돈 벌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생활을 좀 낫게 만들려는 그런 의욕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경제 대통령이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정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정당 지지 안 한다고 지지 안 할까봐 집값을 이렇게 올려서 집 사는 걸 포기하게 만들면 집 사는 거 포기하면 청년들이 일할 맛이 납니까? 우리 서민들이 일할 맛이 납니까? 그럼 저 대장동 보십시오. 저 김만배 일당이 저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3억 5천만 원 들고 가서 지금 8,500억을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가 계속 분양되면서 1조까지 교도소에 앉아있는데 계좌에 돈은 딱딱 꽂힌다는 거예요.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아니 이런 남는 돈은 시에서 아니 도시개발 사업하면 기반시설로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서민들이나 청년들 좀 싼값에 들어가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기본주택 임대주택 100만 채 짓는다는 얘기를 합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지. 자 그러면 저런 부정부패를 보면은 죽어라고 일해서 이윤 얼마 남지도 않는 그런 기업 오는 분들이 투자해서 기업 하고 싶겠습니까? 어디 공무원한테 뇌물이나 주고 저 갈라먹는 거 아니에요 전부. 그럴 생각하지 성실하게 일할 생각 납니까? 그리고 저거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새벽부터 나가서 우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근데 저런 짓 한 사람이 어떻게 경제 대통령을 한다는 겁니까?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국민을 제대로 받들어 모시면은 경제가 성장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국민들이 열심히 돈 벌라고 아이디어 짜내고 또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부자 되고 잘 살라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근로자들이 아침부터 아주 회사에 뛰어갑니다. 일 더 하려고. 아니, 이렇게 되면 경제는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정자나 정부가 이런 바보 멍충이지만 안 하면 우리나라 국민처럼 머리 좋고 근면 성실한 분들이 있는데 왜 성장을 못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민주주의가 정말 제대로 국민을 제대로 받들어 모시는 민주주의라면 경제는
성장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게. 이 구리도 말이죠. 뭐 이제 서울하고 가깝고 그렇지만 수도권 규제를 또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비수도권에 사느냐 수도권에 사느냐에 따라서 공정한 기회가 보장이 안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비수도권도 잘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과 부산이라고 하는 두 축을 그래서 부산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대구, 광주가 발전합니다. 또 대전은 이제 수도권하고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규제해가지고 비수도권을 자꾸 키우려고 할 게 아니라 수도권도 딱 서울대만 몰라도 구리면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기업인들이 돈 들고 들어와서 회사 만들고 공장 질 수 있게 해줘야 이게 다 같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거지 이렇게 한쪽을 눌러갖고 마치 제로섬으로 해가지고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컴퓨터 공부도 많이 하고 이 과학기술 장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판교에 스타트업 그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구리도 이 지금 서울의 서쪽인 여긴 동쪽인데 여기도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전진기지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 AI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그 청년들의 스타트업과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땅은 충분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좀 미국의 이 실리콘밸리처럼 커 나갈 수 있게 국가가 처음 시작하면 나머지는 구리 시민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교통 문제 그 서울 또 다른 지역과의 그 신속한 그 이동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GTX 비노선도 구리에 역을 만들고 또 제가 지난번에 공약으로 BTS 2노선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역사들이 예, 다른 지역과 아주 신속하고 원활하게 여러분들의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아 이거 제가 구리 시민들한테 퍼오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나 그 지역에 촘촘한 교통망 확보하는 거는 그거는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과 기업인들, 근로자들이 힘을 합쳐서 그 지역에 기업인들이 또 자본가들이 돈 들고 들어오게 만드는 거는 그 지역 정부와 주민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또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촘촘한 교통망으로 접근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구리는 한강변에 경치도 좋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까 여러분들이 멋진 도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대통령이 되면 뒤에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뭐 저를 뽑아주신다고 해서 세금 왕창 걷어가지고 구리에만 무슨
재정 투자해서 공공 이런 사업해달라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같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대선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재명의 그 민주당 주도 세력 좀 확실하게 심판해서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경제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 이번에 주권자인 나라의 주인으로서 잘 심판해서 정리를 하면 제가 볼 때 민주당 발전합니다. 아주 양심적이고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우리 국민의힘과 또 우리 안철수 대표의 국민당이 신속하게 합당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멋진 미래를 선사할 수 있는 어떤 가치와 철학을 더 넓히고 또 우리가 민주당의 훌륭한 분들과 잘 협치해서 국민들 편안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리 국민의힘 정권이나 저의 정치적 이익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이익이 뭔지 그거 하나만 딱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3월 9일날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또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 계시면 잘 모셔서 꼭 주권 행사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표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투표하시면 나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시면 민주주의 살고 우리 나라 경제 살고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제대로 꿈꾸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함성과 이 격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에 장례 질서 정리를 위해 고생하신 우리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의 약속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입니다. 네, 저는 윤석열 후보 버클 세리머니를 만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만하고 무능한 정권에 대항해서 온몸으로 싸웠습니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오직 국민만 생각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 몸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회복시킬 사람, 희망의 내일을 열 사람, 윤석열입니다! 네, 기호 1번 윤석열 후보 다음 일정을 향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마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해주신 사랑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걸음걸음마다 기호 1번 윤석열 후보 가슴 속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2번 윤석열 선택해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 동기 여러분들께서는요, 주변에 쓰레기를 정리해주셔서